7장을 보겠습니다. 인지과야 각어 기당이니. 이건 이제 사람 보는 법인데요. 인지과야. 이 과자는 이 잘못 과자인데 의도적으로 하는 잘못이 아니라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수에도, 사람들의 잘못에도 각각 그 당, 그 종류가 있으니, 그 무리가 있으니, 무리라는 것은 그 등급이라든지, 그지? 잘못해야 하는데도 등급이 있으니, 관과의 사지인의니라. 그 잘못됨을 살펴보매도 이렇게 인을 알 수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차원에서 그 일을 하다가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잘못만 보고서도 사람이 정말 어진 사람인지 어질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당은 류야라, 종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각어 기류이니, 그지? 각각 그 류가 있으니, 그런 뜻이네. 정자왈 인지과야 각어 기류니,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의 잘못에도, 사람이 하는 잘못된 잘못에도 각각 그 종류가 있으니, 종류가 있으니, 군자는 상 실어 후하고, 이것은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군자는 항상 실어 후, 이 후는 두터울 후자야. 너무 후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생기는 거야. 군자는 소인은 상 실어 박이라, 박하며, 소인은 반대로 항상 그 박절하게, 야박하게, 몰인정하게 하는 데서 실수가 생기며, 군자는 과어에 하고, 군자는 사랑에 지나치고, 사랑 때문에 잘못이 생기고, 너무 아끼고 하다 보니까 잘못이 생기고, 소인은 과어이니라. 소인은 너무 인색하게, 그죠? 인색하게, 여기 인자는 잔인할 인자야. 소인은 잔인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잘못이 생기더라. 아까 사랑의 자의 반대말은 잔인할 인자죠. 반대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된 것을 봐도 너무 후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생긴 잘못인지를 알 수 있더라, 그 얘기죠. 윤씨말 어차 관지하면, 윤씨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살펴보면 인지 인불인을 가지라. 사람, 그 사람의 인인지 불인한지, 어질인지 어질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더라, 이거지. 오시왈 후한 오우 위 연이 친고로 수 오육지 명하니 소이 관과 지인이 시하라. 오씨가 말하기를 후한 때 오우라는 사람이, 연자는 이게 아전이거든요. 아전이 이 친고로, 친은 어버이 친자야. 부모님께 잘해주려고, 어버이로서 수 오육지명, 그 오육 더러운 그 명예죠? 오육의 명예를 받았다라고 하니, 소위 관과지인이시하라. 이른바 관과지인, 허물을 보고서도 어지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것이더라, 이거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인자하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오우라는 사람이 있었대. 오우라는 사람이 교동후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그의 밑에, 그러니까 오우 밑에 색부라고 하는 하급관리로 있었던 손성이라는 사람이 은밀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조금씩 조금씩 더 거두어서 옷 한 벌을 장만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바쳤대.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옷을 못 입고 춥게 사시니까 세금을 조금씩 더 받아갖고 조금씩 떼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드렸다. 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 아들인 손성을 꾸짖고 옷을 돌려주며
그 상관인 오우지요? 오우를 찾아가 사실대로 아뢰고 벌을 받게 하였다. 이 내막을 들은 오우라는 사람은 손성이 부친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하고는 이것이 바로 논어에서 말한 관과지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옷을 그의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연이, 연자는 아전 연자인데 아전은 구체적으로 손성이라는 사람이죠. 손성이 이 친구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이그 아버지를 좀 후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욕지명, 도둑질을 했다, 세금 도둑질을 했다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죠. 우는 안, 차, 역, 단, 언, 인수, 유가나, 우는 이게 주자가 당신이 견해를 달때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나는 살펴보건대. 이것 또한 다만 언, 인수, 유가나. 사람이 비록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유가, 즉차이, 직이, 후박이요. 오히려 즉차, 이 즉자는 나갈 즉자요. 그 잘못된 이 자리에 나가서도 그 후하고 박한지를 알 수가 있고, 비, 위, 필, 사기, 유가 이후에 현부를 가져라. 반드시 사기유가, 그 잘못이 있기를 기다린 다음에 현부를 알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도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잔인한 사람인지 후한 사람인지 소인배인지 군자인지를 알수 있지만 설령 잘못을 가지고 말할 때도 그 잘못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펴봐도 이게 후하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박하게 하려고 하다 잘못된지를 보고서 그 사람의 그 인물을 볼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관과진이라는 말은 꼭좀 알아둬야 돼요. 제왈인지가야 가거 기탕이니에 관과의 사치인이니라. 당은 류야라 정자왈인지과야의 과거 기류님. 군자는 상시로 후하고 소인은 상시로 박하며 군자는 과어애하고 소인은 과어이니라. 윤씨말 어차관지하면 즉 인지인불인을 가지의라. 오시발 후한 오이 위연이 이친구로 수오욕지 명하님 소위 관과지니시야람. 안, 차, 역, 단, 언, 인수, 유가나, 유가, 즉, 차이, 직이, 후, 박이요. 비, 위, 필, 사기, 유가, 이후에, 현, 부를, 가지, 야람.